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예, 지난 목요 사역자 우리 메시지처럼 우리 강서 1 대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 깨어 있는 정의 부대로 또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 무리 신앙 제자 신앙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이 이제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우상화 섬기는 것, 다른 신에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 각 구역 지교회에서 우리 사역자 조장, 어, 우리 그냥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일들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리 신앙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제자도를 가지고 제자의 자리에 반열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린 우리 강의안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본문에 좀 이야기 앞서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 을동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 데서 있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마태복음 전체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단락입니다.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듯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강서 1대교구 우리 각 구역지교회마다 우리 직분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우리 구역지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리냐 제자냐 이 신앙을 구, 구분짓는 그 경계선이 보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지난번 금요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어, 주일에도 말씀하셨고요. 세 어, 가족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 정말 제작감이구나, 정말 일꾼이구나 이거를 경계지질수 있는 건요. 내가 와서 뭐 어디에 은혜 받았고 뭐가 좋았고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 예, 그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외에도요 복음서에 보면 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어,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 오늘 서로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30절까지 여러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도 20절에 보면, 바로 어,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시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이 뭐냐?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그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경의 가장 66권의 키워드가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짝꿍과 같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짝꿍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현장이고 전도고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는 구원자. 그때에 그리스도는 직분으로서 뭘 얘기하냐 해결자.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 지역장 사역자 직분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구역원들을 비롯해서 어~ 좀, 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오늘 메시지가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부활은 무슨 문제 해결? 영생 문제 해결.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이렇게 복음이 하나하나 확립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좀 믿음의 지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현장이고 전도 선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 예원교의 또 존재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강서 1대교구의 구역 지교의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존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전 세계 문제가 뭐냐? 사실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이유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좀 서론에 있어서 기억을 하셔야 될게 보면은 원래 인간이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게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이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무수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좀다 찾아서 기록을 해봤는데뭐 시가상 저희가 뭐다 일일이 같이 찾을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 생명 언약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서 우리가 세 번째 어, 나와 있지만 구약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정, 구약은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자, 어떤 드라마로 치면은 예고편이죠. 근데 신약은 이제 실체가 되어지고 본방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구약의 언약의 여정은요 철저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난을 입성. 이것이 구약의 큰 언약의 여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뭘 의미하냐? 애굽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재호와 저주 가운데 정말 지옥의 건살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럼 출애굽은 어떻게 했냐? 문서주와임방의 그리스도의 피, 이 어린양의 피를 말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피를 바른 날 구원이죠. 예, 그래서 애굽이 창세기 3장이라면 출애굽은 후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축복이 성막의 축복, 제사의 축복, 절기의 축복. 빨리 눈치채야 될 것이 결국 이건 뭐 얘기하고 있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셨고요. 가나안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죠. 세계 세계보그마, 복음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의 여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4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그첫 번째로 제가 근본 문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그 올무함정 틀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근본 문제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열 가지 신앙의 발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 그렇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을 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원죄 때문에 자범죄와 모든 문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저, 진단하고 점검할 때, 자, 이거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문제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진단하게 되어지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자,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이미 창세기 3장 어떤 문제가 와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눈이 밝아지니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진 겁니다. 자, 그서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죠. 이제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신은 뭐냐?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 무화과 잎을 두르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정신문제. 왜 정신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어, 9절에서 1 0절에 보면은, 벗었음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그게 숨어집니까? 착각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정신병의 극치가 보면 이제 책임 전가하고 핑계 이유를 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장 똑같이 이제 16절에서 3 어, 19절에 보면요. 이제 육신 문제가 도래를 합니다. 자, 이 육신 문제가 돌아간다는건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절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작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세상태 비롯해서 계속해서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본교에서 세 가족곡을 맡고 있잖아요. 제가 세 가족곡을 교육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 제가 다 그리면서 자 우리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무수히 많은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뿌리로 뻗어나간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 우리 뿌리입니다. 뿌리 이 저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뿌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뭐 선행, 구제, 봉사, 과학, 철학, 돈뭐 이런 걸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요, 부신자 여섯 가지, 부신자 여섯 가지 저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열렸으니 사과 나무다. 맞는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과가 열려서 사과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원래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 요거가 아니라 근본적인 요 문제. 이 나무가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거죠. 부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진다라는 거. 자, 지금 시대는 그래서 귀신 들인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죠. 어,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요, 각종 재앙. 지진, 기근, 전쟁, 점술, 뭐 사단에게 심부름하고요 영적인 질병 시대 계속 도래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네자들은 부신자에게 종로를 타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흑암문하고삶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 엑스레이로 찍으면 나오지 않는 과학으로도 어찌 보면 과학자가 규명할 수 없는 문제지만 분명한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세 가지 죽음 앞에 직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신자도 압니다. 장례식장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인들의 죽음을 통해 이거 육신적 죽음 다 알잖아요. 이제 육적인 호흡이 중지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어떤 죽음이 있으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부신자 상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형벌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영한, 이제 무적인, 끝도 없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제3의, 제3의 죽음이라는 거죠. 제3. 제3의 죽음으로, 이제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 이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방법이 뭐냐. 작은 3번에 보시면 종교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어들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옛날은 누더기. 더러놓으신 거죠. 착한 일을 하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 종교는요, 철저히 인간의 행위, 인간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구절 말씀해 보면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 자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선행 구제 봉사 그런 안 돼. 행위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요.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어, 작은 사본에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만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지만 결국은 구원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근본 문제 해결 받는 거, 예, 이거 해결 받는 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구원자로 2사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예언이자 성취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참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었죠.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유는요. 왜 비밀이냐? 아는 사람만 알수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콜레스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태봉은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했으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 없는 것 신기하죠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군이 복음을 알아들는 자가 있고 누구는 거부를 합니다 부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요 농작물 다 자라게 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은 삐더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이건 기적이죠. 축복이죠.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죠. 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죠. 지금 시간편에 이제 말씀지말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심령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각 개개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심령, 천국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에 뭐가 있으면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다양성도 있고요. 그 밑에 큰 이번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유일성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서, 성경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기꾼, 살인자, 뭐 별의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끌어다 쓰세요. 많은 인물도 나오고요. 뭐 바벨탑부터 유월절, 노뱀 사건, 방주 사건, 각종의 이런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노예되고 포로 되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인물 사건 역사 뭐 여러 가지 뭐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뭐자못 말씀만 봐도요 어, 그 안에 보면은 뭐 인간 관계 자녀 뭐돈 건강 윤리 선의 구제 사업 다들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양성만 쫓아가면은 핵심을 놓치게 되어 있죠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양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성경의 다양성만 쫓아가게 되면 다양한 모양의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유일성을 붙잡는 겁니다. 아,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 훌륭했어. 아,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이거로만 끝나면 그 인물이 드러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위인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나 사건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단순히 교훈으로만 받으면 세상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유일성의 각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보게 되어지면 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일 것 같지만,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성경의 모든 주제들, 뭐 선행, 구제, 봉사, 관계, 건강, 뭐 돈, 물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이지, 절대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양성 속의 이 유일성. 어,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지교에도 보면 다양한 구역원들이 모여 있고요. 우리 예원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 부모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속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그 유일성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지교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원예스를 이루어 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무리 신앙인데요. 자세 번째 이 무리 신앙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제 제자 신앙 같이 이제 저희가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의 경계선 구분점이 뭐냐? 아까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3번의 일본에도 나와 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신 장소입니다. 어, 마태복은 6장 13절에 나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 자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 데리고 가셔서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야말로 어, 분봉화 해로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한 도시죠. 그대로 그 이름을 따서 갈사라 필립보 지역. 근데이 안에는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왜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냐? 자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례 요한형 교회가 있고요 엘리야형 교회가 있고요 예레미야형 교회 선지자적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 유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회운동하고 청빈하고 정치운동하고 교회의 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아니어도 사회단체가 타 종교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아형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적 배풉니다 치유하고요 신비 병고침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한 성격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형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풍사하고 밥퍼주고 빵 나눠주고 무료 급식하고 선지자 교회? 그 면으로 종교적인 경건,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올바르게 사는 거 그거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도 가르치죠. 기본이죠 이거는 불신자도 아는 기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직분자로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큰 축복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말하는데 틀리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40명이 넘잖아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죠. 비본질을 본질로 끌어올려서 그러나 그들이 설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 알지도 못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 이것이 뭐면?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구원의 창시자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무리는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굉장히 기복적이고 내 유익을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 동기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가 딱 다세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따르면 따르지만 유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치 없이 뒤돌아서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닐 때요, 마태복음 4장 25지를 보면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무리신앙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너무 좋고요. 막 축복 얘기할 때는 너무 좋은데, 조금 내가 어려움과 활란, 핍박, 복음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저버리고 정말 교회를 저버리고 주님 곁을떠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동기, 유익,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끌어다가 맞추는 거죠. 우리 안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제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지교 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세워나가시고 또이 말씀을 비추어서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함께 또 도와주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공격당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만 말하지마. 사회구제보사 멀리아형 뭐 예레미야 예리미아, 예미야형선지자 세례요한 다해다해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도록 성경도 읽고 뭐 통독도 하고 다해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신앙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자 신앙.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주 주인 주자를 딱 쓰고 있습니다. 주. 주는 그리스도시오이 주가 누구냐?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냐? 태초에 말씀이 계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어떻게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 빌립보서 2장 5,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하나 증거되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주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무수히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참 선지자는 여러분, 길입니다, 길. 선지자의 역할 자체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구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비롯해서 이 말씀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길을 열어뒀다는 걸 보면 우리가 담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선제자 길, 이거 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제사장은 뭐냐? 속제사역이죠. 제사장은 속제사역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구절을 제가 세개썩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대제사장.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기억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모든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 이건 중에서 또 하나 적습니다. 이제는 참 왕입니다. 참 왕.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요한에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자, 성격구절을 하나 더, 두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두 가지 성격구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이 곧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인 재현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족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 속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술 끊고 이제 담배 안 피고 뭐 이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 새로운 거듭남, 중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 말이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것이 에베소 서 2장. 과거 문제가 왜 해결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 했는데 죽을 계획인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빠져 나온 거죠. 이제 과거 문제 해결 받은 겁니다. 이제는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옮겨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현재 문제냐? 에베소서 2장 2,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풍속을 따랐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해결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세상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내조인도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로.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 왜 미래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천국 심의권 보장된 거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뿐입니까? 영원까지 보장된 이 놀라운 신부가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부 소속 상태.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힘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정말 주관적인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사건으로 이것이 제 적용되고 조명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내 동기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무리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제자 공동체가 뭐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속해 있는 구역 지교회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우리가 그냥 예배, 구역 예배 구역이라고 안 하잖아요. 구역 지교회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요.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영적인 재해석이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위 사람을 봐도.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뭘 하나 봐도 문제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신화생활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목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안 돼요, 뭐 목회자부터 많은 어,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끝나는데 사실 다른 것 붙잡기 때문에. 자꾸 부수적인 거 붙잡아야 되니까 바쁘고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 속에 남에다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구역지교회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어, 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이제는 누리는 게 뭡니까?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누림이거든요. 문제 사건 와도 괜찮고, 응답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와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어, 절대 당황하거나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창조적 창조적인 이,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역과 지역을 움직이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어, 직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 번에 오늘 작은 3 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제가 초두에.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 이 복문을 잡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오늘 함께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정말 예수가 그리스라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할 때,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후대가 무너지고, 뭐 내가 사업이 안 돼요, 뭐 누구한테 속았어요, 뭐 어리, 사, 세상이 어려워요, 뭐 지금 뭐 부모 사랑이 부족하고,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고, 뭐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거는 다두 번째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역의 첫 출발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지상 명령 이제 뭐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소리 구역지교회가 바로 제자공동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구역지교회는 제자공동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들이 모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 역사 흐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로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가서 막다 흔들고 미국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미, 북미를 흔든 이 복음이 아시아로, 동남아로, 러시아로, 또이 중공으로, 북한으로. 결국은 이 복음은 돌아, 돌아,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전파의 끝이죠. 마라톤 할때 출발, 기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끝이 오듯이, 복음전파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체성 꼭 기억하셔요. 내가 누구냐? 자, 로마서 1장 5, 6절 말씀.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그건 보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는 그런 무리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 나, 나, 나로부터 출발하는 무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 이제 갈라드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긍심을 가셔야 되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맡은 자다. 맡 탔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는 말하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서 4장 1절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 누가 여러분을 딱 봐도, 와,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맡은 자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 골렛에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 나는 그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 하나 비밀을 맡은 자고 나는 이 비밀을 말하는 자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자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대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심부름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중요한 일인 만큼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맡긴다라는 거 그녀 하나님 앞에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가슴이 뛰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직분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지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1인 일교회와 운동의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 발견되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 누리고 가기도 바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듣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사단이 꺾여버려요. 뗄래와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카일 아이들만이란 목사님 책이에요. 참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이 내용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은 와서 한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다.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자, 우리 구역지교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위가 누리는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때 따라오는 축복이 여러분 세 가지 축복 반석축복, 운부의 것스 이기는 축복 천국 여세를 주시는 축복 그래서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축복 이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요거이 말씀과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말로 정말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은 교회는요. 부흥을 해도 세상 것도 부흥하잖아요. 이단도 부흥하고, 나이트클럽도 부흥하고, 맛집도 부흥하는데, 복음 없는 교회도 부흥을 할수 있지만, 하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는 도터 위에 우리 구역지구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응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열쇠, 칠익권이 주어지고요. 기도권이 주어지고요.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아켄피스가 쓴그 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저어 줄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글이죠. 자러면 제자도는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종교개혁자 존 칼뱅도 이두 가지가, 어, 그리스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 사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이 우리 안에 너무도 깊숙이 뿌리 내려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고요. 일단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몰라주면 섭섭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자꾸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죠. 노크로스 노크라운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되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집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 참고로안들어도 대소리 듣게 되고 안 만나도 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어, 누구봐도 앞서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서야 되고 어, 우리 육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이루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 지교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삶의 순교자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때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 직적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이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더 큰일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줄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뭐든지 주제가 있고요. 부,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고요. 비핵심이 있습니다.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고요. 소론이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역하고 공부하고 사업 뛰고 운동하고 건강 지키고 돈 벌고 이러저러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이것이 본론은 아닌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서론인 거죠 본론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면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던 거 지난 날의 나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아픔, 열등감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재해석해서 팔판으로 실수라는 거죠 버리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살아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의 심신은 정말 구역지괴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절대 제자를 세우는 구역지교인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응답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네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 관련 성구들 제 자막과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무수히도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아이 그냥 드러내는 것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 저희 그 교수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성경 구절 어디 있냐?"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마태복음 1 6장 16자, 16자 그거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건데요. 여러분, 예수가 왜그리스냐라고할 때요. 담대 이 성경 구절 읽어 주십시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저 함께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 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니.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지막,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 구절만 고백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자꾸 이 말씀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반열에 서셔서 제자 신앙을 가지고. 어, 여러분 구역지교의 가운데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언약기도제 뭐함께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제자 인생. 여러분 개인 미션이고요. 두 번째로 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사명이죠. 절대 제자가 먼저 되고 또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우리 구역지교회 될수 있도록 어, 또세 가지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의 건설에 이기는 축복. 천공여실에 사용하는, 되어줄 수밖에 없고 성취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세 가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라는 귀한 말씀을 아까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경의 핵심인 마태봉원 16장, 16절, 23절,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케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유익, 내 동기를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제자 신앙으로 제자 인생으로 우리 구역지계 우리 기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갈라대아서 이자 2 0 절의 응답 속에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히 별 우리 구역지계들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절대 제자 되고 또 나와 같은 절대 제자를 땅 끝까지 찾고 세우는 기아 사명 감당함으로 1인 1교회원동의 지역으로 2, 3칠 나라 복음화와 본당 헌당의 지역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숙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운부의 걸세를 이기며 나가 천궁 열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의 반열에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